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패킷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패킷 분석도 실전 패킷 분석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실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이제 인프라 담당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다라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고요. 이 와이어샤크하고 조금 더 견줄 만한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더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패킷을 직접적으로 캡처하는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분석할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하고 좀 비슷한 용도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게뭐 TCP 덤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T샤크 같은 걸 와이어샤크의 콘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베터캡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것은 와이어샤크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된 그걸 캡처된 데이터에 대해서 네트워크 상위 레이어, 이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븐 레이어 단 쪽까지 저희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분석한 것에 대해서 요약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 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패킷 분석들을 이제 나름대로 또 분석하는 도구들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을 캐처하기 위해서 이제 패킷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설치하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와이어샤크 장점은 쉽다 설치가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환경에서도 설치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공격 패킷, 실전 공격 패킷들을 분석을 할때 일부 우리가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도구를 좀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칼리 리눅스 내에는 와이어샤크가 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 칼리 리눅스를 직접 설치해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드리는 이 PK 파일,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그냥 윈도우즈 쪽에서 불러와서 분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공격 기법까지는 공부를 좀 이해를 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환경을 구축하는데 구축할 수 없는 환경이고 한다면은 그냥 패킷 분석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GU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콘솔에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 그 분석가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생짜로 우리가 패킷을 가져와서 분석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IP별, 포트별 여러 가지들을 다 분석을 하고 또 프로토콜별로 요약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념은 딱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실습을 하나하나 다 기재하지는 못했어요. 제가요. 다 캡처하고 뭐뭐 하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약 정도만 이 교재에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설치할 때는 와이어샤크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요. 일단 위에는 이제 광고고 아래 보시면은 공식 사이트 와이어샤크.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표시가 돼요. 32비트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64비트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맥과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다 설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전 버전들을 설치하려면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뒤에 쪽에 영상은 또 제가 이전 버전에서 찍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헷갈리진 않으시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용량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68메가 정도 용량이 되는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클릭해서 여기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계정 저희가 권한을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그냥 넥스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와이어샤크, 티샤크, 그다음에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가? 그러면은 뭐 지금 봐도 뭐잘 모르죠. 저도 플러그인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아 해봤기 때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들이 또그 기능에 묻혀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관련된 뭐 에디트, 그다음 텍스트 피켓, 그다음 머지 피켓, 뭐 레코드 피켓이라고 있는데 와이어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UI로 다 제공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콘솔로 만약 진행을 하고 싶다, 이게 대량의 어떤 패킷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익혀두시면 나중에 좋은데 제 가정에서도 최대한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되고, 다양한 피켓 파일뿐만 아니고 다양한 확장자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호환이 되죠. 넥스트, 그 다음에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피켓 라이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MPCAT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걸로 교체가 좀 됐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버 캡처 이용 방식의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B하고 관련된 뭐 패킷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요걸 설치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냥 저희들도 뭐 USB에 관련된 그런 피켓 파일들을 분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웬만큼은 다 설치가 됩니다. 예, 설치가 되고요. 제가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설치하고 난 뒤에 혹시나 나중에 뒤에 쪽에 이제 패킷이나 그런 것들이 캡처가 좀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가 바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부팅을 하시면은 이제 올바르게 드라이브가 올라오면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혹시나 뒤에 거 실습을 하는데 자신의 그런 게 피켓 파일들을 불러와서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해요. 근데 직접 이제 가상 환경에서 뭔가 패킷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아니면 자신의 그런 무선 AP나 그런 것들을 현재 패킷들을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재부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설치될 때까지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설치 과정에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다 선택해서 뭐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설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선 트래픽 같은 걸 특히 이제 와이어리스 우리가 무선으로 할때 이러한 로우 패킷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나 그런 MPCAT과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치할 거냐 물론 보는 건데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리부트 할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리부트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녹화 때문에 우선은 요걸로 해두고 난 뒤에 다음에 부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피니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다된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샤크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뜨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요것을 바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더넷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잡힐 가능성들이 높아요. 예,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은.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잡히죠. 근데 여기 안 잡히면 여러분들 리부팅이 필요하다고요. 여기 안 잡히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상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 와이파이 제가 사용하고 있고 가상 환경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화면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이어샤크의 설치 과정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가 설치되고 난 뒤에 관련된 폴더들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됐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에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아까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 설치는 이쪽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고, 아까 설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포함됐다고 해서 에디트 캡, 뭐 덤프 캡,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솔로 직접적으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와이어샤크 쪽에서도 다 이제 이렇게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머지캡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다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뒤에 것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